어이, 안녕하십니까. 보자마자 카메라를 보고. 잘 지냈어요? 못하겠다. 왜, 왜? 너무 힘들었다. 왜, 뭐 때문에? 편집 안 돼. 편집한다고? 근데 카메라에 계속. 아니, 나도 찍기랑 찍는데. 네가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좀 어색해? 좀 어색해. 알겠어. 그럼 직구경 좀 시켜줘요. 자, 뭐, 근데 뭐 볼 게 없고요. 조명이 있고, 카메라 장비 있고, 소파 있고. 소파 있고. 요리하는 사람의 냉장고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보자. 아, 근데 이거. 제가 정리를 좀 안 했거든요. 어제도 촬영을 해가지고. 아, 알겠어, 알겠어. 그게 다 성격이 나오는 거지. 냉동실부터 공격. 자, 따라라라따따. 이야, 진짜 더럽다. 뭐냐 이게. 아니, 더러운 게 아니지. 삼겹. 이거는 돼지 삼겹. 이거 뭐 고춧가루, 치즈, 버터, 김, 얼음, 육수. 네, 냉장고 보자. 야, 진짜 가득 찼다. 가득 찼어. 이건 이제 태국 소스야. 냉장고 갈 때 넣는 거. 이건 이제 중국 백주. 아니, 컨디션은 왜 이렇게 많아? 이거는 뭐야 이거는? 그 내 아는 동생이 여자? 남자지. 야, 여자가 이런 걸 사냐? 아, 컨디션은 형 혼자 마시는 거? 아니, 뭐, 여자는 컨디션 안 마시고. 아니란 거야. 그래서 오늘 무슨 요리 해줄 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 굉장히 정신없고 바쁜 와중에 네가 왔잖아. 니를 좀 혼쭐을 내주려고. 어떻게 혼쭐 내주려고? 제대로 된 마라맛으로 니를 혼쭐을 좀. 오, 되게 특이하다. 내가 직접 만든 거. 너무 가루 낼 필요 없고 그냥 대충 이 정도? 그냥 탕수육 건져내는 것 같다. 녹아서 이렇게 볶아줬잖아. 그러면 한 3초 지나니까 전기가 빵. 요즘에 마카오 돌아오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게 되게 애매해. 니도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거기 있을 때 너무 싫었어. 일단은 싫었던 게 마카오 싫었다기보다는 회사가 싫었지. 그지? 어차피 뭐 나도 상관없잖아. 상관 거니까 뭐. 사장님 보세요. 어차피 처리할 거잖아. 회사가 싫었지. 그랬는데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어차피 그 회사에 대한 악감 정도 없어지고 회사도 없어졌잖아. 살짝 그리운 거 있지. 근데 막상 또 가면은 그때 감정이 또 생기겠지. 뭐 가고 싶기도 하고. 약간 애증의 관계? 어,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진짜 마카오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다 그러는 것 같아. 맞아, 거의 다 반반이지. 거의 다 진짜 반반인 것 같아. 솔직히 마카오가 손님들이야 이제 여행으로 가니까 항상 즐겁고 재밌는데 우리는 거기 진짜 제주도 60분의 1만 하는 그 조그만한 코딱지만한 곳에 살면서 크게 즐길 수 있는 게 없잖아. 없지. 물론 나는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이제 즐길 걸 최대한 찾고 해서 좀 버틸만 했는데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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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했으니까 힘들었을 거란 말이야. 나도 물론 힘들었는데 갇혀있고. 근데 난 요즘에 홍콩이 그래 가고 싶다. 홍콩도 괜찮지. 그래서 내 채널 보면 참 홍콩 요리 올리는 내가. 그러네. 아, 또 기승전 홍보하려고. 어? 왜냐, 나는 내 인생이 요리고 내가 보조리다. 개소리다. 진짜 개소리다 이거는. 그래서 나중에 코로나 풀리면 마카오 다시 돌아갈 거예요? 촬영으로 갈 생각은 있어. 같이 고? 가요. 우리 비즈니스 관계잖아. 그건 그렇지. 철자 비즈니스. 우리 촬영할 때만 만나잖아. 오늘도 내가 촬영한다고 하니까 형이 오라고 한 거잖아요. 다녔으면 뭐 꺼지라 그랬잖아. 내가 꺼지라고 한 줄 하진 않았지. 근데 그게 들리더라고. 내 마음의 소리가. 마음의 소리가. 그래서 그건 하나 잡아줄 수 있다. 뭘? 같이 만약에 마카오 촬영을 가잖아. 마카오의 맛집. 그냥 이렇게 공식적인 거 말고 진짜 존만이 욕 아니다. 존만이 나만이 알려줄 수 있는 현지인들이 가는 진짜 숨은 마카오의 음식 문화와 식당들 그런 건 내가 알려줄 수 있지. 근데 네 거는 어떻게 보면 유명한 거야. 유명한 거지. 유명한 데만 갔지 내 나는. 아, 우리 촬영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요리. 다 인상 깊고 다 기억나긴 하는데 짜장면. 짜장면 조회수 많이 나왔지. 짜장면 때문에 좀 약간 마요네즈 좀 마요네즈 좀 살았지. 유튜브 시작해보니까 좀 내 마음 알겠죠. 내가 왜 옛날에 영상 찍으면서 맨날 아 형 이거 좀 하지 마요 저거 좀 하지 마요 하면서 막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나 편집하는데 진짜 빡치다고 나 너무 힘들다고 이런 말을 했던 이유를 알겠죠. 그리고 하지 마세요 유튜브. 아, 요즘 유튜브 시작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아, 그래? 그럼 말씀드려야겠네. 하지 마세요. 막 그런 거 있잖아. 일 때려치고 유튜브 하는 거는 나는 적극 반대고 이 사람처럼. 아니, 나 일을 하면서 하는데? 하긴 그냥 주가 되느냐 부가 되느냐. 제가 약간 분석한 거 알려드릴까요? 아, 그거 하지 마. 그래? 유튜브는 굉장히 권위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고 체계적이지 않아요. 아, 체계적이긴 한데 합리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권위적이고 아,
아주 악덕의 나쁜 놈입니다. 이런 알고리즘 영향 받는 거. 꺼야 되겠다. 어, 그러니까 누나. 어, 헛소리 하니까 꺼야 되겠다. 유튜브 보고 있나? 그런 식으로 운영하지 마라.